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신혼여행이 대표적이죠. 아침에 눈 뜨면은 이거 다 따라서 가갖고서는 똑같이 다 하고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너무 많은 거를 보면 뭘 봤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어떤 그 배낭여행객을 만났는데 5박 6일 동안 6개국을 돌았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돌았네요, 그냥. 그렇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기차 타고 조금만 넘어가면 하니까 네. 완전히 질보다 양. 그러더니 나중에 민박집에서 같이 만났는데 사진을 보더니 여기가 어디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은 나를 찾아서 나를 좀 놓아주게 하려고 가는 곳인데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어딜 가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좀 머무르고 싶은데 뒤 일정을 생각해보면 발은 이만큼 나가고 이거 있어도 찜찜하고 가도 찜찜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선지만 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 따라서 그렇게 막 빡빡하게 가서도 막 이렇게 일정 맞추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집에서 그냥 그야말로 늘어지게 쉬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유 있게 일정을 짜시라고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행 100% 즐기기 노하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부하고 떠나자 아는 것만큼 보일 것이다. 둘째, 색다른 시간을 즐겨봐. 셋째, 준비는 철저하게, 여행은 여유롭게 즐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 참 그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방 지금 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여행을 떠나시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걷는 거를 하시고요. 네. 그 현지에서 만난 분하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장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할머님 많으시잖아요. 아유, 장사 잘 되세요. 뭐 이렇게 많이 파세요 하고서 조금 사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평에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굴다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 저 장화 신고 저 항상 장화 들고 다니거든요. 거기 가면은 장화 신고 갯벌에 들어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구경하니까 자꾸 힘들게 땅 굴을 주세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아우 한두 개 받아 먹다가 미안해서 아우 됐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뭐 어렵간디? 뭐 이러면서 먹는 게 남는 것인디? 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인심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산속에서 진짜 슈퍼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먼 곳에 있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 어떻게 사세요? 힘드시겠어요? 했더니 뭐 이 텃밭이랑 이 뒷산이 다 내 슈퍼인데 이런 무공의 식품 봤어? 막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삶의 지혜 같은 거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 여행에 일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남겨놓으면은 예. 가슴에 남겨놓는 건 물론 오래 가겠지만 예. 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수첩을 들춰봤을 때 그렇죠.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행 가셨을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실 단순히 여행지 가서 훌쩍 보고 오면 내가 두고두고 오래 기억할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가서 요즘에 또 이렇게 카메라 잘 나와 있잖아요. 조그만 거. 가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좀 그림 솜씨가 있으신 분은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거친 스케치를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여행 그 기록 같은 거 남기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쇼핑하려고 막 이러시는 분 많잖아요. 특히 해외 갔다 오면은 막 면세점에서 막 사시려고 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 현지에 가면 국내든 해외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념품 있잖아요. 네.
인형도 좋고 뭐 하여튼 고기의 상징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집에 이렇게 한 켠에다가 요만한 테이블에다가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여행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면서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 또 여행을 또 가고 싶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난 너무 지겹게 살아 뭐하고 이럴 때 이렇게 쌓이는 재미 때문에 그게 사진이든 뭐 기록이든 그림이든 뭐 기념품이든 쌓이는 재미 때문에 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자 함께 하시죠. 예. 들어오시죠. 와, 네. 여행 전문 작가. 네. 최미선 씨께 2007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관해서 이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네. 전에는 그냥 떠난다. 이거에 의의를 뒀는데, 이제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당장 떠나고 싶네요. 네. 네. 떠나고 싶어요. 예. 떠나요. 예, 어떻게 떠났을 때 연락 좀 주시든지 귀뜸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가방이라도 자꾸 좀 같이 딸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드네요. 자, 이 많은 분들 인생 뭐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에 좀 오래 좀 정착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추억 남기고 저기서 추억 남기고 남기다가 보면은 또 이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남긴 것들 보면서 추억 생각하면서 참 이 기분 좋은 회상으로 우리가 좀 기분 전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뭐 아까 뭐 카메라 말씀하셨지만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걸로도 많이 좀 촬영을 하시고 하시던데 이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여행 기록을 자꾸 남기면은 그것도 쌓이는 재미 좋거든요. 네. 그리고 나만의 어떤 그 여행 앨범, 나만의 여행 추억 앨범을 만들어 놓는 거 참 좋죠. 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고생한 것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생한 게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추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막 또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예. 또 저희는 이렇게 모험을 좋아해가지고, 예. 남들이 가지 말라는 거를 굳이 갔다가 장마철 바로 뒤에 어떤 산을 올라갔어요. 방태산을. 오프로드 좋아해서 가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산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막 길이 다 망가져갖고, 삽질하고, 저희 삽도 차에다 싣고 다니거든요. 삽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너무 힘들게 돌아 나올 수도 없어요. 엄두가 안 나가지고 길 끊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질 뻔하고 그렇게 해서 한참 이렇게 가다가 깡통 있잖아요. 네. 원래 그런 거 버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먹다 남은 깡통을 바닥에 버렸는데 산속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사람의 흔적이 있구나. 이제 살았다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한참 가니까 전봇대가 보이더라고요. 됐다. 막 갔더니 거기 마을 입구를 딱 바리케이드로 막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간 길은 설마 글로 들어가랴 해갖고 냅뒀는데 그쪽에서는 혹시 누군가가 이 길로 들어올까봐 막아놓은 거래요.